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새롭게 또 한 주 출발하는 12월 21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조금 조정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우존스 0.41% 하락, 나스닥 0.07% 하락, 반도체 지수도 0.48% 하락, 독일도 0.27% 하락입니다. 자, 장 마감 이후에 미국 상원에서 추가 부양책 9천억 달러 규모 타결했습니다. FOMC에서, 그러니까 연준에서, FED에서 비상대출 프로그램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건까지 달고 일단 경기 부양책 타결했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이 곧 이제 다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변동성이 현재 일어날 가능성보다는 적절히 지금 상태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마무리하려는 그런 상황이 조금 더 지배적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적당한 흐름에서 마무리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피는 횡보 조정하면서 계속 숨고르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와 반면에 코스닥이 비교적 조금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이틀 연속 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 선물은 여전히 외국인이 매수 계속 해주는 상황이니까 큰 추세, 현재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는 이 부분은 특별한 이슈만 없다면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다우 선물이 0.42% 하락, 나스닥 선물은 0.04% 하락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종목들 가볍게 브리핑 한번 해드려 보자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고점 부위에서 지수가 강하게 가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 약간 숨고르기 양상이고요. 자, 반대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강하게 붙들어 놓으면서 매도를 하니까 지수가 좀 강하게 못 가는 측면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직까지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분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다만 조금 더 탄력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조금 흔들릴 때 일부 차익 실현해서 다른 턴 어라운드하는 그런 종목군들로 교체 매매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 21인근에서 잘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셀트리온 삼행제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동시효과 양호한 상황입니다. 자, 항체 치료제 이슈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전고점 인근에서 여차하면 돌파 시도 넣으려는 그런 상황이니까, 닥터케이는 현재 셀트리온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20일 인근에서 계속 추천해왔습니다. 자, 추가 상승한다면 한 40만원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웅제약 메디톡스와 그 부분에서 21개월 동안 수익 금지 조치가 미국에서 진 것은 대웅제약으로 호재다, 그렇게 시장에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한가 베팅 나오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종근당 무상증자 소식 때문에 전일 상당히 강세 보였고, 자, 한전과 같은 유틸리티, 한전 상당히 전기요금 유가 연동제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자, 먼저 강세 보였던 자동차 약간 주춤주춤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철강주도 먼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 먼저 랠리 했으니까요. 건설주 전일 반등은 좀 나왔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좀 강하게 오른 섹터에 대한 부분은 차익 실현 적극적으로 넣으면서 조정도 좀 받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쭉쭉
한 섹터가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차 전지 상당히 또 양호한 흐름들 조정 이후에 보이고 있는데요. LG화학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고, 자, 삼성 SDI도 여차하면 전고점 돌파하려는 시도. 자, 밑에 단에 있는 1, 2, 3보다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이 더 강세를 보였다. LNF, LG 에너지 솔루션과 1조 계약 체결 소식과 함께 상당히 강세 보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2차 전지의 강세가 저번 주는 두드러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린 뉴딜도 다시 한번 더 추가로 상승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조금 난입니다. 강하게 한번 치고 왔던 종목도 있고 아직까지는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아마 키 맞추기 양상으로 한번 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5G 섹터도 이제 다시 돌아서고 있습니다. KMW, RFHRC와 같은 원투가 먼저 치고 가고 있고 닥터케이는 에이스테크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 추세 전환 초입이기 때문에 현재 동시호가도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에이스테크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12가 내년도 30% 물량 더 느려서 출시될 가능성 높다. 이런 소식들 나오면서 휴대폰 부품, LG 이노텍이라든지 휴대폰 섹터에서 강세 보이는 종목들 여전히 한번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시장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자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폭의 조정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나오지 않지 않을까. 자, 5일선, 21일선 여전히 큰 이격 없이 코스피는 좁혀가면서 조정 양호하게 받고 있으니까요. 외국인이 대량 매도세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는지 여부만 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우석이 꽁이 반가. 자, 코스피 0.12 상승, 코스닥 0.19% 상승 출발입니다.
자, 하이닉스 1%대 하락, 삼성전자는 0.4%대 상승.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좀 약세 흐름입니다. 자, 셀틴 삼형제 양호. 자, 코스피 강보합 0.02% 상승, 코스닥은 0.12% 하락입니다. 자, 기관 외국인 오늘도 매도 나오고 있어요. 매수를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니 올 한해 마무리하겠다 이런 기조인 것 같아요. 뭐 강하게 쏘아 올리면서 현재 더 추가 상승을 시키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우기님도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휴대폰으로 보는 거하고 이 월물이 바뀌어서 제가 교체를 했는데 지금 미국 선물이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시장 밑으로 좀 밀려요. 자, 특별히 강세 보이는 섹터 셀트리온 삼형제 진단키트가 비교적 강세고 나머지
공기청정이라든지 주류 섹터 말고 의료 개통 이쪽 말고는 거의 약세네요 현재. 자, 금융주가 비교적 양호한 흐름. 자, 수인님도 반갑고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팀원들 잘 들으십시오.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진 않아요. 자,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코스피가 적당하니 횡보하면서 크게 안 무너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관 외국인이 자 연말 이제 거래일수로는 한 7일 정도 남았는데요. 12월 30일 날 배당일이고 배당 기산일이 12월 28일이고 배당 낙일이 29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어떻게 28일 전에 한번 매수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강하게 사주지 않습니다.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도했다가도 매수를 확확 전환도 잘 하니까 코스닥을 외국인은 코스피보다 조금 연말에 더 집중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포트폴리오 뭐 적당하니까 일단 상황 봐가면서 계속 홀딩 전략입니다. 자, 카카오 1.23% 상승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자, SK바이오팜이 일단 20일은 돌파했고 다시 20일 인근까지 밀렸습니다만 적당한 흐름입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제법 유입되는 거 확인되시죠? 자, 셀트리온 양호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같이 양호. 자, 신세계는 뭐 중장기 정도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권역이니까 별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20일을 지켜야 되는데요. 20일 지지권에서 일단 재매수한 상황이고 또 60일만 깨지 않으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수, 매도 다시 20일권 재매수. 자, LG화학이 분사 소식으로 상당히 개인 주주들한테 볼멘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접근을 하려면요 일단은 LG화학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 주가 상승은 할지는 뭐 크게 알 수 없으나 애매한 구간이니까 그래요. 지수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애매한 구간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시장이 크게 안 무너지면 뭐 LG화학을 버리고 하기도 쉽진 않을 겁니다. 적당히 홀딩 가능합니다. 자, 나이스 평가 정보는 20일 확실하게 올라탔어요. 외국계 계속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외국계 계속 들어옵니다. 양. JYP 오늘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 에스테크 적당한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횡보하는 장세니까 종목들도
특정한 섹터 말고는 나머지는 붙들어 놓는 그런 상황 맞습니다. 셀트리온 2.3% 갑니다. 양호. 삼성전자 탄력 떨어졌다 그랬죠. 자, SK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연말 안에 크게 안 데리고 갈 가능성 좀 높아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매수 포인트 퍼펙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39만 매도 의견 다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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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위에서 차익 실현한 거 밑에서 받아놓고 다시 추가 상승하면 이 낙폭 다 피해내고 두 번 먹는 거 아닙니까? 예, 야. 자, 카카오 힘냅니다. 카카오 간다 그랬어요. 2%대 상승. 카카오 비중 많이 실려 있어요.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수익 인증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면 카페 링크되어 있습니다.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어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카페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요 수익 현황 팀K 수익 공개 있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천보 6%, 에이스테크 그죠? 삼성전자 우선주 40% 그죠? 셀트리온 계속 매수 매도 반복하면서 수익 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9.9% 보이시죠? 안 토해냅니다. 자, 시장이 흔들려요. 시장 흔들리는데 셀트리온 삼행제만 유독 강합니다. 지금 현재 거의 제약바이오가 강해요. 나머지 요쪽 빼고 그죠? 오텍은 음압 병동 내지는 응급차 이런 쪽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오텍 캐리어라고 에어컨 회사도 있습니다만 그쪽과 연관이 있어요. 자, 셀트리온 3%대 상승. 세게 밀어요 코스피.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탄력 다 됐으니까 적당히 챙기라 이야기 틀렸나요? 방방 날라가나요? 저번주부터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이닉스 차의 실현 조금 해나가시기를, 삼성전자 차의 실현 조금 해나가시기를 저는 권유드릴게요. 클릭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플러스권 자, 밀린다 하더라도 2743 여기 반드시 지켜야 돼요. 코스닥도 938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기간이 코스피에서 900 매도 나오고 있어요. 왜 갑자기 스트레이트 쫙 밀리지? 외국인이 선물 한 1000개약 가까이 지금 던져요. 그냥 쫙 던져버리니까 쭉 밀립니다. 누가 자지우지한다고요? 우리나라 시장? 그렇습니다. 외국인 선물이에요. 얘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외국인 선물이 때리면 빠지고요, 땡기면 올라갑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쳐다본 주식시장 그래요. 아무것도 보지 말고 하나만 딱 봐라 그러면 외국인 선물 딱 보겠습니다. 외국인 선물, 그죠? 얘들이 사면 올라가고요, 얘들이 조지면 빠져요. 18% 이상입니다. 세트는 상세, 초강세입니다. 초강세. 자, 결론적으로 수현님,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던지고 나왔죠?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던지고 뭐 들어갔다? 셀트리온 들어갔다. 예야. 그죠? 딱 지지권 들어가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밀리지 말고 여기서 흔들렸던 37만 2천원권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40만원 가기가 수월할지 아니면 가다 또 좀 왔다갔다 할지, 그것은 37만 2천원권의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에 따라 달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웃겨요. 셀트리온 삼형제 여기 일부 종목 말고 다 팔아요 지금. 보나 안 보나 프로그램 매도 또 나오고 있겠지. 그렇죠? 보나 안 보나 그죠? 프로그램 매도 자, 대형제약은 상한가 같습니다. 정근당도 14% 상승. 와, 대박. 자, 삼성전자 1%대로 밀리고 SK하이닉스 2.5% 3% 인근으로 밀려요. 누가 샀다? 개인이 계속 사들어옵니다. 기관의 우인 여기서 던지고 있는데 개인이 샀는데 여기를 잘 지키면 다행인데 좀 많이 못 지키면 사자마자 물리는 거거든요. 자, 외국인의 매매 패턴에 순응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많이 팔아가 가기가 안 쉬워요. 못 간다가 거의 기본입니다.
못 가잖아요, 못 가. 그죠? 물론 밑에서 잘 잡아온 분이야. 수익 뭐 아직까지 중이니까 아, 나 그냥 끝까지 들고 갈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직까지는 용인은 됩니다. 왜 20일도 안 깨졌고 이제 조정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20일 그럼 깨지면 여러분들 던질 겁니까? 요 깨지면 던질 거냐고요. 그 못 던지고 만약에 밀렸는데 비실비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그동안에 시간만 가고 그죠? 타이탄 매매를 원하는 분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셀트리온 추가 상승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던지고 셀트리온 넣었다니까요. 셀트리온 훨씬 잘 가잖아. 훨씬 잘 가.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그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빠서 던지라는 게 아니라 탄력이 외국인이 차익 실현하려고 자꾸 던지고 있는데 탄력 강하게 가기보다는 연말 정도까지는 그냥 주춤주춤하면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부 차익 실현해서 나머지 강세 보이는 섹터로 발빠르게 매매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시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지수 반등합니다. 자, 동그라미 딱 친한 권역에서 일단 반등하는데요. 여기만 안 깨면 별 무리 없어요. 이전 상황을 봐도 여기는 지켜요. 여기는 지킵니다. 그죠? 여기인 건 지켜요. 그러면 별 무리 없어요. 그냥 아래 윗꼬리 달면서 또 왔다 갔다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차에 실현할 거 매물 적당히 던져가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반등한다? 외국인이 던지다가 선물 땡기니까 반등하는 겁니다. 선물 한 300개 이상 땡기니까 반등 시도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좋다? 기관은 땡겨주고 있고 영이 처리 크로스 돼야 돼요. 영이 처리 크로스! 좀 어색했는데요.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크로스 되는지 선물 보시면 돼요. 통신주 그린뉴딜 돌아서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양호한편이고 제약바이오가 초강세입니다. 현재 중간에 얘들 빼고 강하게 반등합니다. 자, 기존은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적당히 선물로 왔다갔다 흔들어 제끼면서 적당히 차익 실현할 거 차익 실현해 나가는 기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외국계 순매수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한전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매수에 오고 있고 카카오, LG화학, 삼성 SDI, KTNG, SK텔레콤, 우선 퓨어셀, LG생활건강까지 매수에 들어옵니다. 하나솔루션, OCI, 네이버, CS윈드. 자, 2차전지와 그린뉴딜 쪽으로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반면에 삼성전자 현대차 매도, 기아차, 두산솔루스, LG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성, 현대글로비스, SK하이닉스, 포스코와 같은 기존에 강세 보였던 섹터 차익 실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퍼스피까지.
셀트론 헬스케어 LNF 매수, JYP 매수, 시젠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천보 KMW 에코프로비엠 매도, 알서포트 매도, 셀트론 제약 매도, 에코프로 매도, 자, 추천 드렸던 SK 바이오팜 오늘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추천했던 단가 밑 위에요. 플러스 중입니다. 자, 20일 여기만 잘 지키면 별 무리 없고요. 자, 외국계 소폭이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4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적당한 상황. 자, 중장기 난 바쁘고 직장생활 한다고 크게 신경쓰기 힘들어 하시는 분은 신세계 적당하니 중장기 매수 가능한 권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2차전지도 플러스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에스테크도 지금 살만한 가격대입니다. 에스테크 공식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에스테크. 기존에 갖고 계신 분은 비중이 작다면 조금 추가도 가능. 그렇지 않고 처음 봤다면 오늘 매수 가능. 자, 손절은 23,000원 이탈함 손절이고요. 목표치는 일단 3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4% 임금까지 상승합니다.
제대로 잡았어요. 제대로. 자, 외국인이 코스피 플러스 전환했고요. 코스닥 433억 플러스 전환했고요. 코스피도 49억으로 매도폭 확 축소했습니다. 자, 어떻게 돼야 된다? 개인의 선물과 외국인의 선물이 크로스되면서 외국인의 선물 확 끌어 당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현재 크로스 되지는 못하고 키스하고 밀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것만 봐도 외국인이 크게 밀고 싶어는 하지 않는다 라는 게 보여집니다. 언제 긴장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저점 2747 저기를 이탈하면 조금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밑에 2700이 20일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죠? 2700만 지켜낸다면 그냥 적당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 높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는 뭐다? 일단 카카오다 생각합니다. 네이버는 무너졌어. 일단 추가 더 하락은 별로입니다. 카카오는 아직까지 지키고 있어요. 반등 넣으면 카카오가 좀 더 강하게 갈 가능성 높아요. 자, 통신주도 이제 턴 어라운드 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KT가 가장 강하게 통신주 중에서는 반등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 그 반등이란 말은 이 하락 추세 돌려내고 추가 상승을 강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KT가 강하네요. 세트면 쭉쭉 갑니다. 그냥 쭉쭉 가요. 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신고가 갈 모양이다.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셀트리온도 40만원권 대시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단 나중에 어디가 더 강하게 할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조금 안정성은 셀트리온이 반등할 부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셀트리온 선택한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챙겨 먹고 난 이후에 크게 흔들흔들 하다가 올라가서 그렇지 조정받음이 더 이게 빠진 폭이 더 있었기 때문에 먼저 조정받았던 셀트리온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험 관리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대웅제약. 야, 3년 하락한 걸 그냥 3, 4일 만에 그냥 뚫어버립니다. 와우, 참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자, 37만 2천원권 여기 밀렸던 자리 잘 돌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37만 2천원가 일단 딱 헤딩합니다. 여기를 무너뜨리지 말고 여기서 크게 흔들리지 말고 치고 가야 돼요. 치고 가야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안 누르셨다면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설정 종모양 딸랑딸랑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구독 옆 팬클럽 가입 해주시면 땡큐.
무광약품. 이거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안전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홀딩 가능. 안전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죠? 뿅. 딱 한전 여기의 모습이죠. 뭐 이렇게까지 간다 소리는 아니지만 홀딩 가능. 똑같잖아요. 그죠? 좋아요. 그 뭐 별건 아닙니다만 보신 분이 절반도 안 누르셨네요. 그죠? 별로 안 좋은 모양입니다. 야, 푸조야, 나중에 방송 들을지 모르겠는데 셀트는 삼형제만 들고 있다 그랬지. 야, 좋아 죽겠네. 좋아 죽겠네. 응?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그죠? 포트폴리오의 대원칙을 일단 위반하는 거거든요. 한 종목의 몰빵,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죠? 별로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자, 나그네님은 오래간만이네요. 저스틴 리. 리가 아니지. 리네. 발음 잘해야지. 그죠? 리는 R이잖아. 그죠? 저스틴 리. 어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자동차, 그리고 철강,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약세 흐름이고요. 제약바이오가 강세입니다. 그리고 그린뉴딜이 아까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다가 태양광 쪽만 강세 보이고 나머지 또 약세로 전환되는 상황. 자, 2차전지가 빨간불 들어올 듯 말 듯한 그 정도 상황이고 나머지 섹터 비교적 약세입니다. 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임박 아직 소식 안 나왔죠. 자,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택트 네이버 카카오 조금 반등하려는 그런 조짐 보이고 있고요. 미국 선물도 제 계정 이외에 그만한 상황에서 현재 외국인이 일단
코스닥은 플러스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도 매도폭 크지 않습니다. 기관도 1000억 정도 같으면 플러스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큰 매도 물량은 현재는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주고 있고요. 자, 시장은 누가 좌지우지한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선물이 던지면 빠지고요. 땡기면 올라오고요. 다시 조금 주춤주춤 하고 있는 상황. 현재 오늘의 저점 권역인 2740 정도, 그리고 일봉상 20일 권역인 2700 정도만 잘 지지한다면 연말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아마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퍽 하고 상단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시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변곡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거의 2주 가까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에 상황처럼 이렇게 큰 폭으로 밀리면서 조정받는 것보다는 훨씬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냥 적당히 던져주는 정도거든요. 기관 외국인이 그냥 적당히, 펀드 매니저들 실적 픽스시키기 위해서 적당히 많이 오른 종목들 차익 실현해 나가는 상황이니까 막판에 한번 턱 하고 끌어당기는 시도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달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미국 시장도 추가 부양책 일단 합의했고요. 백신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좀 있긴 합니다만 백신 접종도 시작한 상황. 그렇다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추가로 셧다운이 조금 나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먼저 매를 맞았고, 그죠? 이제 백신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으니까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죠? 가능한 한 대응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게 맞춰서 같이 대응을 할 뿐입니다. 예측을 한 이후에 21선 지지만 하면 별 무리 없다. 코스닥은 5일선 크게 이탈만 하지 않으면 별 무리 없다. 외국인이 큰 폭의 매도만 나오지 않으면 양호하게 갈 가능성 높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저는 원합니다. 보셨으면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방송 내용 괜찮았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힘이 나겠죠.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